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승기입니다. 오늘 날씨도 굳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회원님들 아주 좀 더 편히 주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성인님들께 조금 이 소개해드릴 말씀은 유어의 기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어의 기원이라서 또 우리 세대 또 선생님들 세대에는 조금이 관심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잘 아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넘겨보는 정도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왜 다시 유학 유교 또 선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그 학문계 뭐 인문학에서 변동이라고 해봤자 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그 참 급변한 이 변화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유학의 기원에 해당되는 아주 그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고 다시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 조금 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저 선비 하면은 또 유교 하면은 많이 떠오르시죠. 이제 그 선생님들 뭐 퇴계 선생, 뭐 율곡 선생, 또 최근에는 뭐 김구 선생, 또 이 저 나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님 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 꼭 이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우리가 조선 시대의 유교, 조선 시대의 선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또 그슬로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우리 모든 이 조상들과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의 선비들. 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유교도 유교지만 우리들의 삶이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상당히 성공도 하셨고 또 행복하시고 또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다 저 행복하시죠? 예. 아주 후원하십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만나보고 또 이 여러분들 만나 뵈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야 너 잘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야 야야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삶의 방향도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그 방향 탈을 또 방향 지시 등을 어떨 때는 깜빡깜빡하고 또 잊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자체가 제가 여기 그 저 회원으로서 3-4년 전까지 쭉 나오다가 연구년 다녀와서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지금 그때 선생님들 뵐 때나 지금 선생님들 뵐 때 조금 이제 더 좋아지시고 더 느낌도 이제 좋습니다만은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저 근대사만 보더라도 IMF다 뭐 금융위기다 또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좌냐 우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삶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도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함께 민족
또 우리 문명의 문제 자체가 상당히 그런 그 혼옥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 그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참 냉온탕을 오가는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특이한 면에 그 착안을 하고 또 특이한 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던 것 같습니다. IMF 같을 때 제 기억에는 너무 이 경제 주권을 뺏긴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 기자들이 이제 그 한 기소로망이라고 아주 문화사학가 중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우리가 한국이 이런 이 국난을 당하고 또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늘 좌절하고 이런 이 악순환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기소로망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답변이 참 재밌었어요. 어떤 답변을 했겠습니까? 정말 재밌는 답변이었어요. 너희들 민족의 변별력을 내놔봐라. 너희들 고유한 너희들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 이걸 물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안착을 하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을 때 너희들 모습이 뭔지 설명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를 쭉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국난 경제적인 이 위기를 우리가 뭐 많은 그 국난을 겪었지만 이것도 정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 기소로망의 답변이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난을 벗어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선진국 안에서도 확실한 한국을 보여주려면은 너희들의 이 민족 변별력, 국가의 변별력을 내놔라. 여러분들 모습을 내놔라. 뭘로 설명할 거냐? 선생님들 뭘로 선생님들을 설명하시고 또 뭘로 우리 한국을 민족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오늘 이런 그 주제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찾아야 할 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의 고민이 저희 고민과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뭐 바이칼로스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고조선을 찾아가기도 하고 고구려를 찾아가서 뭐 광개토 대왕도 생각해보고 뭐 아주 뭐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우리 민족처럼 이상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부지런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실은 그 속에 우리 민족 DNA 속에 있는 어떤 이 방황을 하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들여다보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게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또 명확지 않은 우리들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고려, 신라, 고구려, 고조선, 바이칼 이 동네를 다니면서도 이게 이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과연 선생님도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바이칼에 가보니까 뭐 무도 있고 무당 같은데 이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더라. 단편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듣고 광개토 대왕이 그 대륙을 누비고 중원을 누비고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뭘 뜻하고 그 공통분모가 뭔지를 저희들은 잘 파악을 못하고 또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모아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개인적 혹은 저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타를 좀 알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참 업신여김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이 따뜻한 우리 뜨거운 우리 민족의 이 열성들이 새로운 어떤 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우리 그 철학이나 문화 쪽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 시대를
이 문화 종합의 파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서구,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성, 또 뭐 포스트 모디즘,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대화라고 하고 서구화라고 하고 우리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또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전부 다 흩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봉합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서구 문화의 종착역도 그렇고요. 좌냐 우냐의 이 논쟁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어떤 방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당히 그 파편화 현상, 파편화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서구가 만드는 걸 서구화, 보편화, 근대화라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문화종합은 이제 서양적인 것도 또 보편적인 것도 유럽적인 것도 또 아시아적인 것도 미국적인 것도 한국적인 것도 아닌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참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문화종합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띠 철학이나 뭐 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철학이 아니고서 이런 철학이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피터버그라는 사람은 이 사회학자이지만 자기의 기본적인 문화적인 이 베이스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대결해야 될 대상과 기독교가 만나야 할 문화 문명권과 그 속에서 얻어내야 될 자기의 어떤 새로운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만남은 아테네와의 만남이었고 그리스 사상이죠. 두 번째 만남은 이 그 바라나시 영어로는 베나레스라고 합니다만은 인도 문명, 힌두 문명과의 대결이 기독교의 이 길을 찾아냈다. 근데 제3의 길은 뭐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기독교와 새로운 유교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제3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문명권, 자기 문화권을 바탕으로 하는 지성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를 찾아낼 것 같지만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버마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인용도 1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석학이라고 우리나라에도 90년대에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스터디 그룹을 몇 달 전부터 또 몇 년 전부터 구성을 하고 세미나 팀을 해서 어떤 책을 읽고 난리법석이 나고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시더니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인터뷰가 더 재밌었어요. 어디 가보고 싶냐 했더니 두 군데를 가보고 싶습니다. 성경관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남겨놓은 해인사를 가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중간에 뭐 재밌는 거는 선생님들이 다 또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다고 2,000명이 넘는 대강당을 마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자리가 모자라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의자를 두고 또 더 큰 강의실로 옮겨 이 한국의 지성계나 뭔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교수들 5명이 모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학과회의 5명이 충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참석해서 학과회의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그게 모자라가지고 의자를 옮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갈구하고 이 지성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이렇게 했는데, 떠날 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교, 불교 등 풍부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을 가진 한국이 왜 외국 이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가? 더 이상 한국의 미래를 외국에서 찾지 마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냐 우냐를 막론하고 그
기다리고 해결책을 기다리고 90년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기다리고 새로운 어떤 저희들이 민족의 어떤 희망을 찾고 있는데 이 석학이 뭔가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유교, 불교 등 풍부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을 가진 한국이 왜 외국 이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가? 더 이상 한국의 미래를 외국에서 찾지 말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 학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요새 말로 하면 멘붕입니다. 이게 뭘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는데 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 문화권은 자기 베이스를 가지고 만나고 토론하고 대결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또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만 빼고 기다린다고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오늘 유어의 기원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런 데 대한 우리 뿌리가 또 어떤 데서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막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 화질 조금 바꿔서 선비, 유교, 뭐 유학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제 선비 어원인데 뭐 신재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뭐 종교단체 그 지식인들, 리더들 또 뭐 몽골에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용비어천가의 이 말은 상당히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배인데 이 지금 제가 이 컴퓨터를 아래 하자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찾는 날이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선비라는 말과 유생이라는 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나 조선시대만 해도 이 한문의 번역어는 유생이나 이 선비사자나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어에도 보면은 옹야편이 아까 저 한자를 이렇게 저걸 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쉬운 거라서 그냥 저걸 했습니다. 너는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유 중에서도 좀 군자 같은 유가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의 기원은 예수님이 내가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자가 내가 유어의 창시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기원은 공자까지 기록은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보다 더 연결되는 어떤 이 고리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선비 유학 이러면은 선비 사자나 뭐 군자 또 뭐 이런 것들과 연상이 되고 그게 조선 시대에 오면서 정착이 된 거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고구려나 뭐 그 이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연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원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그럼 왜 오늘 유학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냐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그야말로 학문계에 대해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과장이 아닐까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학문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는 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상징적인 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이 고고학인데요. 이 고고학이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전국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고고학 자료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결론이 뭐냐면은 기존의 이 경전에 기록된 내용하고 또 성인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하고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제. 그 상징적인 이 사건 또 그 국제학술대회가 두 번이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2005년에 이 정주에서 중국 대륙이죠. 대륙에서 문명탐원 고고여 역사의 정합이라고 해서 고고학과 역사학이 뭔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딱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뭐가 고각이 나오면은 주나라 하면은 주나라가 나오고 언나라 하면 언나라가 나오고 뭐가 이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금 다시 가져다 설명을 하고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그 설명 체계를 완전하게 만드느냐 하는 하나의 어떤 고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앞서서 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그 민국 83년이라고 하면 94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문이 1911년에 이제 중화민국을 그 선포를 했기 때문에 11을 더하면 되는데 1994년에 중국 고고학여 역사학 정합연구 국제학술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만에서 벌써 그보다 훨씬 더 10년 전부터 이 고고학과 역사학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를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뭐 자유롭지도 못했는데도 대륙학자도 오고 뭐 세계적인 이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 두 가지만 제가 소리개를 드렸지만 역사학 혹은 고고학 측면에서 이 엄청난 지금 이 소용돌이를 겪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이 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 이게 참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고고학 사이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럼 로마면 그냥 로마의 유물이 발굴이 되고, 그리스는 그리스 발굴을 하면 그만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의문인데,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그 기록이 중국, 중화, 화하, 그러니까 이 대일통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스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 두루미를 그냥 쭉 엮어가지고 황제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이제 그 역사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고학이 발굴되면 될수록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이 장광직이라는 분은 하버드대학교 인류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아주 그 언나라나 이 중국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데서는 아주 그 탁월한 그 능력을 제1인자로 칭송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 저 대만에서 94년에 대만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축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저는 아직도 지금 잘 보관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십 대의 조상들로부터 주나라 사람들로부터 속아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중원은 화하로 문명이 발달하였고 중원의 남북은 미개한 만이었다고 하는 문자를 남긴 것이다. 만이는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문자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화하와 오랑캐로 나누고 또 전통적 상고사는 이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 지식인들은 이것을 그 신조로 여기게 됐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의 그 발굴에 의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지금 이제 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게 주나라 사람들에게 그 속임을 당했고 주나라 사람들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은 기존의 역사에서 하은주라고 하는 이 역사를 그냥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은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고조선 또 고구려 신라 또 대한민국 이건 뭡니까? 수직 계승 관계 맞죠? 수직 계승 관계가 맞는데 중국에서도 하은주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이 발굴되면서 은나라가 이 전혀 다른 이 계보구나. 은나라에서 나온 두개골이나 그 유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한 화하족과는 다른 계열이다. 이걸 지금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토론되는 걸 보면은 문명의 어떤 기원 출발점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출발점을 이걸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현대 이후에 어떤 모든 철학과 역사 모든 이 문명의 기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이렇게 보면 몇 가지로 그 요약을 해보면은 뭐 문명의 기원 혹은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기원이 아니라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하는 우리를 포함하는 전체의 어떤 이 구조가 지금 다시 어떻게 짜여져야 될 거냐. 이게, 이 과제가 됐고요. 또 사망오제라고 해서 뭐 황제, 뭐 신동, 뭐 치유 모든 게 우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문화나 문명, 혹은 이, 이 동아시아의 기원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막 이렇게 그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의미가 뭘까? 뭐 이 정합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이 홍산 문명이라든가 대양주 문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저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화가 쏟아지는데 이전에 어떤 황하 문명 중국 위주의 그 화하 문명 체계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걸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역사학과 고고학의 이 문제는 전통화이론 혹은 동의문화 혹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전통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관이나 전통 이 화학 관계의 어떤 핵심은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는 황하 문명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황하 문명 중심주의가 뭐냐면은 동아시아 문명은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가장 먼저 성립이 됐고 그게 주위의 야만 지역들을 개화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고대의 선진 문명을 건설했고 그 문명이 주위의 이 야만인들을 개화시킨 게 이 동아시아 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저걸 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 이론에 의하면은 그림으로 보니까 명확하시죠? 선생님들 지금 마음속에나 머릿속에는 저 그림이 딱 들어있을 겁니다. 아, 중국 하면은 주나라,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까, 선생님들? 이게 우리의 인식 구조였고, 이것을 이 견지해 온 게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간의 기록이었고, 중국의 역사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 머릿속이 이렇고, 우리의 어떤 그, 저게, 그렇다면은, 이 문명을 우리가 역사 정리할 때, 문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헌학적으로도, 사마천 하면 선생님들 잘 아시죠? 역사에, 우리 역사가들은 뭐, 제야사학자라고 뭐, 욕하고 꾸중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마천은 누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역사에서 참이 그 거두죠. 출발점에 서 있는. 근데 그 오제분기라고 있는데요. 그 사마천의 사기의 오제분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제는 황제, 전우고향, 제국고신, 요순 이 다섯 개가 이 중국의 계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문제가 없죠, 선생님들. 근데 고고학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밝혀낸 겁니다. 전우고향은 동의계열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요임금, 순임금도 지금 거의 지금 동의계열로 지금 확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는 화학계열의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두루미가 아니라 이 속에는 다양한 지금 이 요소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이게 지금 역사학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러면 기존에 이 머릿속에 우리들 역사관, 우리들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이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고민스러워요. 더군다나 이 발굴된 걸 일일이 오늘 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동기문화에 관련된 것만 뽑아보더라도 뭐 후리문화, 북신문화, 대문구문화, 뭐 용산문화, 악성문화, 홍산문화, 양재문화 이러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부분도 이 동의계열로 분류되는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금 저 사천성, 그 다음에 운남성에 걸쳐 있는 삼성태 문화라든가 금산문화라든가 또 지금 양자강 유역에 있는 오나라, 월나라 문화라든가 심지어는 이 동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 대만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도 원주민 하면은 되게 막 야만인같이 이렇게 생각되죠. 그거 아닙니다. 그 대만의 산지족들은 이 동의계열이나 이쪽에서 양자강이나 황하 유역에 있던 이 동의계열이 화해한테 패하면서 이 남쪽으로 또 중원 쪽으로 또 이 해양 쪽으로 가는데 그때에 이 대만 쪽으로 간 그 족속들이 동의계열인 족속들이 산띠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의계열과 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어쨌거나 이 저희들이 크게 이 방향을 잡았을 때 이런 문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중원의 아까 장관님 말로 하면은 중원의 화하 문화보다 앞서거나 버금가거나 그보다 훨씬 더 빛나는 어떤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화들이 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결론인데 이게 동의문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전에 주나라 하나였다고 하는 이 문명의 시작때 보면은 여기 등장한 게 뭐죠? 동의도 나왔죠? 회의도 나왔죠? 또 뭐 양사방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주나라가 다 차지하고 뭐 어디 한 고을이나 뭐 한 군 정도 차지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 모든 전 지역에서 이 두 세력이 주고받고 또 대결을 통해서 또 이 이기고 지고 하면서 이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이 건설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의와 회의 같은 경우에는 태오 소호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지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황제 화합우락이 이제는 산동지방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지금 이 동의계열이 반 이상 지금 곡부라든가 이쪽 그 이 저 제남이라든가 이 저 이쪽은 거의 지금 이 동의나 회의 그러니까 동의계열이 그 차지.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묘만부락도 이게 굉장히 뭐 먼 것 같지만 동의가 이 아래 위로 이동하면서 지금 주고받은 그러니까 한 4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고고학의 이 연구 업적을 보면은 지도와 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의식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문명의 어떤 그 용어라든가 대문구문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자료로 제공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이게 상세히 지금 상당히 토론이 지금 이 세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증명이 이제 그 저걸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이 대문구라든가 이 하모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홍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명권으로 또 중화와 이 버금가거나 맞으면서 이 중원 혹은 동아시아 문명을 건설한 그런 그 이 주역들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이제 그 이 뭐 이 저 고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변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동이라든가 그러면 이 양자강 황하유역이 이 동의계열이 상당히 그 지금 그 문명의 어떤 주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문명을 재편할 때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산동의 제나라 노나라 문명, 그러니까 유학과 뭐 노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지금 발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마지막 줄은 일부러 이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켰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논문이나 이 글들이 보면은 이제는 화하의 영향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의 문화가 화하 문화의 저 웬토라고 하면 뭐냐면 근원이다. 그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모든 논문의 타이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경천동지열 이 학문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슬슬 이 조금 더 좁혀 나가야 될 부분이 동의 중에서도 이 언나라 문명이고, 언나라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언나라가 이 산동 동의 계열에서 이 이전에는 중국의 계열이면서 이 한두루미로 엮어서 하은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고고학은 언나라가 전혀 다른 이 문명권 문화권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동의로 이 그 거의 뭐 확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이제 부산연이라든가 또 이제라든가 뭐 이런 그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상나라의 문명과 또 이 새로운 어떤 문명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이런 그 새로운 문명권이 등장했다면은 이제 이 직접적인 우리 민족과의 어떤 관련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을까? 이전에 가장 오래된 기록을, 뭐 이 기록이 지금 책으로 형성된 것은 조금 부대겠지만, 그러나 신화적인 어떤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우리 이쪽 그 동의계열 또 우리 한국 이쪽 쪽을 군자국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밌는 그 구절이 그 군자 불사지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쪽에 이 기록을 보면은 동쪽에 이 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군자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군자들이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않는 샘물이 말라서 저거 하지 않는 것처럼 군자들이 영원히 이 사라지지 않는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한세에서는 이걸 조금 더 산해경을 부연을 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동의는 천성이 유순하고 이런 그, 쉽게 또 우리들이 또 이 사람들을 도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다. 그 앞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특징이 재밌는 게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도 조금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의기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뭔가 옳은 게 있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되어드는 그 선비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비 정신을 가만히 봤을 때 여기에 산해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관대금이라고 그랬어요. 의관을 정제를 하고 큰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데도 특징이 뭐냐면은 호양부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호양부쟁이라고.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중국 후한스라든가 이 산해경이라든가 그 기록조차에서도 이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동이라고 하고 그 동의의 여러 이 속성을 이 천성이 유순하다 또 혹은 이 호양부쟁이다 양보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않았다 뭐 이런 이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화권하고 기록들을 동의라는 그 기록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뒤에도 뭐 많은 그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신당서 동의전에도 보면 신라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실은 그 여러 주석을 보면은
이 신라를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신라호 군자국. 신라를 이 저 군자국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들은 시도 알고 서도 알고 이 저 글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때도 이 주석을 보면은 이게 이 신라가 바로 이제 군자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전 안에서도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의 이 역사적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남자라든가 공야장이라든가 저 산해경이라든가 이런 기록 말고도 공자님도 이 그 공야장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떼목을 타고 그냥 떠나서 그 딴 데를 내가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가 이제 그 한 번은 공자가 이제 자욕거 구이 공자가 구이 땅에서 살고 싶다 하니까 누추하실 텐데 어떡하시죠? 거기 누추한데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하니까 군자거지 한우지요. 거기에 군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공자가 뗏목을 타고 이 바다에 뜬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 저 우리로 말하면 황해고 지금 발해만족이 그 대상이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저 청대의 유보남 같은 사람은 자역 공자가 떠나려고 하고 구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하고 바다에 떠서 가고 싶다고 한 곳이 전부 다 조선이다 이렇게 해요. 이 속에 보면은 산해경과 회남자 어떤 이런 그 후한세의 기록들은 전부 다 이 조선 반도를 지칭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어가는 추세다. 이전에는 몇몇 분들이 이야기한 거라면은 이제는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이 이론 체계로서 혹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려. 왜 출토 유물들이 너무 많이 너무 다른 데서 너무 다양하게 일맥상승하여 나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떤 중국 사람들은 요새 이걸 동의하고 한국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동의는 그냥 산동에 동쪽에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논문들을 막 써내고 이러니까 또 정신이 혼몽해져 가지고 아 우리는 동의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조선인가 보다 우리는 한국인가 보다 이랬는데 실은 그 생각조차도 이 후세에 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한스면은 한나라 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은 주된 이 동의열전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면 부여, 업무, 고구려, 동옥조, 예, 사만, 외 이게 주역이에요. 그럼 여기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동의라는 개념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역사의 오래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이 화를 제외한 어떤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고고학이 나오고 역사학이 나오니까 이게 뒤집히게 되니까 중국 쪽 또 중국의 이 몇몇 학자들은 동의하고 한국과 관계가 없는 거다. 동의하고 조선하고 그게 아니고 동의라는 것은 산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이 범칭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 기록에는 분명히 그 주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주인공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동의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의는 지금 엄연히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언어도 있고 모든 것을 그 이어받고 있는 주체가 엄연히 있는데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는 새로운 화하 그 체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탁록에 그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면 삼조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 어떤 걸 만들냐면은 황제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삼조당이라고 해서 황제, 신농, 치우를 넣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이나 이 업적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 사마천에 말하는 이 대일통사관, 이 전부 다가
이 동이 화하 묘만의 이야기들이 한 줄로 이렇게 엮어지면서 왜곡이 됐고 이런 이 사관을 우리가 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유의 견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사고를 진척을 시켜야 될 거냐 했을 때 두 가지 저기 있습니다. 하나는 주나라 기원설인데요. 이거는 뭐 전통 또 기록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망오제 자체가 주나라 기원설이니까 그 지금 뭐 진례라든가 또 유명한 학자들이 다 이 주나라에서 유학이 나온 거다. 주나라에서도 주례가 유학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례가 뭐냐면은 주공, 문왕, 무왕 이런 화학계열이 만든 게 이 그 주례다. 그 공자는 뭐 어떤 사람이 유학을 만든 공자냐 하면 공자는 바로 이 주례를 복원하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믿었던 주문화 기원설이 이 그 새로운 어떤 고고학의 어떤 발굴과 함께 새로운 어떤 학설들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언나라 그 호적 같은 사람은 유학의 근원은 언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서류에서 유학의 근원은 주나라 이 그 주공이나 문왕이 아니라 언나라 망국지사들이 바로 이 유의 기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제자거리로 들어가서 점을 쳐주고 또 상례가 일어나면 거기에 예를 집행해주고 이러면서 먹고 살았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유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중수 같은 사람도 유라든가 이게 은나라 유라고 해서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유의 기원은 지금 이 은나라로 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고고학이나 이런 역사의 새로운 기록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전에 한두 개인의 어떤 의견이 이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 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는 은상시대에 이미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이제 부사님 같은 사람도 중국의 문화적인 주역은 이족과 화하족의 투쟁과 대결에 의해서 동아시아 문명이 건설됐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점점 이 다원론적인 이 동아시아관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은나라 문화 혹은 은상 문화 혹은 이 주나라 문화와 이 대비되는 어떤 문화의 주역이 하나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유의 기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소병기라고 하는 이 고고학의 이 대가가 바로 이 핵심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고대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이 하은주라고 하는 한 두루미로 엮을 것이 아니라 다원론적인 화하 묘만 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을 써야 된다. 이분이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소병기의 대일통사관에 대한 어떤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은 중화 대일통사관 마르크스주의 이 두 가지 때문에 역사를 전부 다 지금 이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유학의 기원은 전혀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더 이 점점 이 증명되는 차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은나라 기원설하고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이 최근에 발전된 이 이론을 소개를 하자면은 동아시아의 이 유의 그 전통은
무사전통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사전통이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지금 신부님들, 스님들, 수녀님들, 또 우리 정녀님들 이 다종교사에서 주된 이 종교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러 이 다종교에서 이 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할 때 고대 중국 고대 이 동아시아에서 이걸 무라고 그랬어요. 무라고 그랬는데 이 무의 뜻이 뭐냐면은 무가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데 사람인자는 그냥 사람인자가 아니고 춤을 큰 태물을 추는 태물을 쳐서 천지자연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끊어진 천지자연을 연결하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문데 지금 최근에 이 유학의 근원은 이 무사 전통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최고의 종교적 지성인 종교인이었던 이 무와 연결해서 사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무야말로 이 유의 기원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장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장강직 이분이 이렇게 중국 샤머니즘은 중국의 무격에 해당되는데 그 문화가 바로 무술 문화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 고대 문명의 주요한 하나의 특징이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서는 바로 이 샤머니즘 혹은 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모트 같은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 조선시대에서 시작됐다.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시대에 이걸 주작을 받아들여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DNA 속에 오랫동안 이 잠재되어서 내려온 이 DNA 속성이 바로 뭐냐면은 은나라라든가 이 동이계열이라든가 그 위에 또 이 문명의 기원에서 이 무사들이 가졌던 능력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 기원을 은상시대보다 훨씬 빠른 무사 전통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무사가 바로 뭐냐면은 통신, 하늘과 땅, 신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중국 문명 발생 이전에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동아시아의 한국을 보면 전체 이 문화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는 유를 원시 무교 문화 전통이 개혁과 이성화를 갖춘 그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어떤 기원 문제를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유는, 선비는 조선이야. 조선시대 때 어떻게 주작이 들어와서 어떻게 안착이 되다 보니 어떻게 문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이런 그 속에 유의 또 조선의 어떤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걸 여기에서는 이제 탈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었는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개 적어도 두 개 내지 세 개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은 새롭게 생긴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이 주목이 필연적인데 그 문화의 창조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은나라계열이고 동이계열이고 또 무사계열이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유의 기원을 이 백현정 같은 사람도 뭐 무사 전통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문화의 어떤 주역으로서 동아시아 문명의 창조의 주역으로서 우리 위치를 어떻게 매김해야 될지를 점점 구체화해 나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문의 경향이나 이걸로 봤을 때 거의 지금 이 증명해낼 수 있는 이 단계와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제가 한번 여기에 주나라 기원설에 찬성한 지금 이 진례 같은 사람은 북경대에 있었고 지금 청와대에 국학원의 원장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이 학술대회 할 때도 여러 번 불렀고 저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교는 주나라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 주례에서 기원을 하는 거다. 어떻게 유교를 무사 전통과 무술 전통을 가지고 유교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책마다 그 서문에다 이걸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문명의 대변환에 주나라 화하겔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금 새로운 문화를 이 구성을 해내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입장에서 원래 있던 것, 원래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꿰뚫어내고 이 안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꿰뚫어서 이 문명의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DNA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인자들을 내서 흩어지고 파편화되어 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전의 어떤 유학이 주문화 혹은 또 화하문화, 황하문명 중심의 어떤 이론으로 너무나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뭐 그게 난공불락인가 보다 했는데 우연히 190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눈부신 이 학문의 발전에 의해서 또 지하 유물의 출토에 의해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세계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여기 뭐 한국이나 공자를 너무 넣지 말자. 저도 아직까지는 조심을 하는 편이지만 크게 봤을 때 지금 학문의 대세는 지금 어디로 왔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반드시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서 두개통에서 화하만이 있었다면은 그게 대비되는 하나의 문명권이 있었고 그 문명권은 역시 화하 문명에 종속되거나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 어떤 불굴의 어떤 이 문화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사회야말로 바로 이 이론론적 사회에서 다원론적인 새로운 어떤 문명관을 형성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원장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해서 참 용감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긴장되고 또 선생님들께도 어느 선에서 어느까지 저걸 해야 되냐고 망설여서 그러나 제가 드린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서 발전을 이렇게 시키시면은 의외로 생각지 못한 이 저걸 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유학이나 이 선비들을 문약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시지 말고 정말 대륙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주역으로서 화하족과 맞서서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기쁨의 환희를 누렸던 이 대동의의 이 적선으로서 이 유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군자고 선비고 우리들의 할아버지고 할머니였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 변별력도 이 유학에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식과 내 아들들을 지켜내고 그래서 좌냐 우냐가 아니라 그런 뿌리 깊은 DNA 속에 우리 인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모습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앉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저는 그게 대동이 또 우리 선비들 그리고 이 군자들의 군자가 영원히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선비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신부님이 있었어요? 마지막 스님이 있었어요? 마지막 정년님이 있고 마지막 교무님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서 다 계시는데 마지막 선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선비가 마지막 선비가 돌아가셨다. 이제 마지막 적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꿈꿔본다면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군자처럼 큰 칼을 차고 활을 메고 의관을 정지하고 그렇지만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지 않는 이 조금만 이걸 다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민족의 어떤 본 모습 중에 녹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